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오리를 간다고 그랬는데요, 오리를 못 갔습니다. 오리는 지금 파도가 높아 가지고요 갯바위가 거의 대부분 잠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돼지 껍데기 사장님께서 오리에서 낚시를 하셨는데 고기가 안 나온답니다. 오리는 오후가, 어제도 오전에 안 나왔습니다. 오후가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전에는 안 나왔고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오후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좀 기다리시면 많이 잡을 텐데, 그 새를 못 참고 이 청호동으로 오셨습니다. 자, 친구분도 한 분 모시고 이렇게 오셨네요. 자, 돼지껍데기 사장님 친구분은 실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꽁치가 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동안 안 나왔었는데 밑밥들을 안 뿌려주신 것 같아요. 자, 밑밥들을 많이 뿌려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쪽에서는 농어도 한 마리 나왔고, 예, 고등어도 루어대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이 나빠서 고등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치도 나왔답니다. 제가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나중에. 근데 삼치도 나왔다고 하네요. 자, 영상 찍은 사람은 모르고 구독자분이 삼치가 나왔다고 알려주셨어요. 자, 학꽁치가 나왔다니까 지금은 제가 조금 일찍 나오려고 그랬는데요, 소나기가 갑자기 엄청 쏟아졌습니다. 그래갖고 나오다 빠꾸 했는데요. 자, 얼마나 잡으셨나 볼게요. 3마리? 일단 세 마리랍니다. 자,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많이는 못 잡으셨는데 일단 세 마리 잡으셨답니다. 자, 저쪽에 또 구독자분 한 분이 전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침에, 오전에 50마리를 잡아놓고 지금 다시 오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는데 지금은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가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잡았네요. 학꽁치가 막 튀네요. 낚시에 물려가지고 막 튀어서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돼지껍데기 사장님이십니다. 다른 분들은 못 잡고 있는데 그래도 굳이 학꽁치를 잡으시겠다고. 지금 전어 같은 거 잡으면 많이 잡을 텐데 굳이 학꽁치를, 어제부터 계속 학꽁치를 잡으신답니다. 자, 한 마리. 예, 지금 네 마리 됐습니다. 자, 밑밥을 좀 뿌려주고요. 예, 캐스팅 했습니다. 자, 앞에 사진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이 강릉항에서 학꽁치를 잡으셨는데 많이 어제 잡은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고기가 잘 안 나와도 고수분들은 잘 잡으시더라고요. 강릉항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안 타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어제 가셔가지고 학꽁치를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자, 또 다시 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금방 비가 엄청 쏟아졌는데요. 지금 또 뜨거워 죽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꽝입니다. 자, 우리 사장님 친구분이 정갱이를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 자, 정갱이를 한 마리 잡으셨고요. 자, 학꽁치는 잘 안 올라오네요.
자, 캐스팅 했는데요. 네, 잘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뭐가 물긴 물었습니다. 뭐가 물었을까요? 네, 전갱이입니다. 전갱이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가성비가 빵점이네요.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네 마리 잡았나? 자, 2시간 했는데 고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력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고기가 없어서 못 잡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저쪽에 또 전어 낚시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예, 여기 사장님, 금방 한 마리 놓쳤는데 핫꽁치가 올라왔습니다. 예, 우리 돼지껍데기 사장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인트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자, 끝에 계시는데, 자, 포인트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밑밥을 뿌려줘서 이제 전어가 이제, 예, 집어하는 시간이 한참 걸리네요. 오전에 한 50마리 잡으셨다는데, 지금 몇 마리 잡으셨어요? 지금 두 마리 잡으셨답니다. 이게, 핫꽁치도 나왔어요? 카드채비에 핫꽁치가 물어버렸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전어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제, 예, 나오기 시작하려는가 봅니다. 아, 예, 사이즈가 저번에 나오던 것보단 조금 작아진 것 같습니다. 자, 아, 예, 저 옆에 사장님도 히트. 와, 이제 여기가 핫꽁치 포인트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도 환수하셨습니다. 자, 밑밥을 이제 많은 분들이 뿌려대니까 고기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동안 안 나왔었는데요, 밑밥을 안 뿌려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저 끝에도 또 핫꽁치 한 마리 올라오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서서히 물이 들어오면서요, 서서히 이제 고기들이 몰려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잘 안 나왔습니다. 오전에는 전어만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눈 파는 사이에, 예, 옆에 사장님도 핫꽁치를 한 마리 잡으셨네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핫꽁치 포인트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 잘 잡으시네요. 여기 사장님 고수분이 또 계시네. 금방에 연속을 해서 두 마리 올리십니다. 다른 곳을 보고 있다가 옆에 사장님이, 여기 사장님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사장님은 전어를, 이번에 전어 큰 게 올라왔네요. 네, 전어 큰 거 한 마리 잡으셨고요. 자, 여기 사장님 저번에 새우를 입으로 물어 뜯던 사장님이십니다. 보니까 똑같은 방법을 쓰시는데, 그때, 핫꽁치 아주 잘 잡으시던 그 사장님 같습니다. 자, 캐스팅 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앵거에 쌍거리 두 마리, 아예 한 마리 떨어졌습니다. 아깝습니다. 자,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영상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리가 파도가 높아서요. 여기 또 일요일인데요. 꽉 들어찼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